헬로, 지금 뭐 하시나요?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짐잘 쌌나요? 짐잘싼것 같아요. 무게는 어떻죠? 무게는 예전보다 다른 트레킹보다 훨씬 가볍긴 한것 같은데, 훨씬 가벼워. 오, 굿. 우리 호창이는 뭐 저기 뭐 백팩 조그만 거, 뭐 신발 가방 같은 거 하나만 들고 간다고. 네, 신발 주머니요. 그거 하나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좀 챙길 게 있어가지고 변경했습니다. 이제 트레킹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안 쓰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하더라도 제가 안 쓰면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저 침낭 버렸어요. 민정 누나 침낭 왜 버렸어? 침낭 무거워요. 누나는 짐다 썼나요? 지금 싸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나가 이 트레킹 짐 싸는 비법 같은 거 있나요? 뭐는 꼭 챙겨라. 아니요, 뭐는 진짜 쓸데없다. 침낭. 챙겨. 침낭을 챙겨라. 저랑 좀 반대네요. 침낭. 아, 이거. 아, 누나, 이거 제품 홍보하면 안 돼. PPL 안 돼요, PPL. 아, 그래? 그, 브랜드는 가리고, 뭔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거 쫀쫀한 아, 쫀쫀이. 스판 제재. 컴프레션. 이거 좋아요, 좋아. 마음에 들죠? 요거는 가리고 예. 네. 완전 좋아요. 그거. 하이웨스트여가지고. 저도 그거는 챙겼습니다. 침낭은 버리더라도, 그거는 저, 놓칠 수 없죠. 자, 그러면 누나, 챙기지 말아야 할 거. 챙기지 말아야 될 거? 사람들이 막 가져가는데,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쓸모없다. 두꺼운 옷? 두꺼운 옷. 왜요? 추울 수도 후디 있고. 후디. 이런 거. 아, 저는 후디 챙겼거든요. 저랑 완전 왜? 반대네. 베개가 필요했어요. 편하게 자려면. 아빌타즈만 코스트 트랙 트립 인포메이션 시트. 이거 우리가 지금 넬슨에 있잖아. 네. 내일 넬슨 DOC 오피스에서 그 이거 마라하우라는 데 여기 주차하는 데 있거든. 여기가 시작점이야. 여기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걸려. 네. 내일 트랙은 앵커리지 허스에서 끝나는데 여기까지 4시간이래. 네. 중간에 뭐 여기 앵커리지 헛 가서 뭐 여기 해변가라든지 여기 사이드 트립이라든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가서 여기 이런 데다 주변에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피어 볼수 있나요? Such a beautiful country. Look at this. Mountains, clear sky. And if you look far, you can see beautiful sea. 완전 이뻐요. 일단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 팔팔해요, 저희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헐떡이면서 말이 줄어들 거예요. 뉴질랜드에 엄청 많은 실버펌. 여기 뒤집어 보면 이게 은색이면 실버펌, 금색, 아, 검정색이면 블랙펌.
여기 와서 든 궁금증. 도대체 1시간 10분 거리에 이 의자를 누가 가져왔을까? 와우.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쭉 저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아주 끝내주죠. 진짜 예쁜 경치. 그리고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 원, 투. 와, 여기 눈앞에 새가 왔어요. 궁금증이 많은 새. 뭐 먹을 거 있나 없나 온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휴양 온 것 같아요. 바닷가에 이 아주 예쁜 해변에 진짜 천국이 따로 없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이 매미 소리랑 바다 소리, 배 소리 이게 다 어우러지는 게 너무 예뻐요. 여기 이 트레킹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덫이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족제비 스톳이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이티브 새들을 얘네들이 자꾸 죽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About taste and culture. 이제 1시간 10분만 가면 됩니다. 3.5km. 벌써 9km를 왔다는 게 전 믿겨지지가 않아요. 오늘이 트레킹하면서 가장 안 힘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예? 저기 허트 보이나요? 쭉 허트. 허트가 보이면 보통 30분 정도 남았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걷다 보면 도착할 거라는 것. 허트다 허트! 우! 와 보이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눈앞에 허트가 보입니다. 어? 아닌가요? 아니네? 데인저라고 써있고 막혀있는데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도 갑자기 뻥 뚫린 바다가 보이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저희는 여기를 타고 쭉 가서 더 올라가야 되나 봐요. 드디어 허트에 도착. 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마오리 문양도 있고 특이하네요. 케플러나 동아리로에선 좀 볼 수 없었던 마오리 컬처. 저희가 머물 곳. 이야! 여기 호텔 보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잘 수 있는 허트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짝짝짝짝. 생각보다 여기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해변가가 있어서 그리고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샤워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아, 그런 샤워 말고 그냥 워터 샤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카약을 하이어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따 진짜? 한번 가가지고 그럼 지금 당장 먼저 하고 올게요.
할 수 있으면 오늘 카약을 꼭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트 자체도 너무 좋은데 이거 보세요. 막 물가도 있고 바다도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해수욕도 즐길 수 있고 어차피 시간도 많으니까 그쪽 걷다가 더우면 물에 들어가서 해수욕하고 저기 가서 샤워실도 있고 샤워하고 다시 허트로 돌아가서 쉬고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파도가 얕아가지고 해수욕하기 최고고 물이 완전 클리어. 이게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물이 맑은 편이긴 한데 모래가 진흙이어가지고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물 안이 이렇게 잘 보여요. Very good. 여기 물고기만 있으면 스노클링해도 딱이겠다. 여기는 가스가 대신 없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먹은 음식은 바로 먹는 비빔밥. 물만 넣어서 바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맛도 꽤 좋고, 그죠? 그냥 이 정도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이렇게 비비겠습니다. 짜잔. 됐어? 생각보다는 안 됐어. 이게 뭐야? 전혀 안 됐어. 1도 안 됐어. 오늘은 맛이 똑같다. 좋아. 왜 날씨? 일단 저희 내일 잘하면은 그 4시 반? 네 썰물일 때 여기 쇼커트로 가려고 4시 반에 출발하려고 혹시 모르니까 길을 좀 알아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노을이 참 좋네요. 갈매기도 있고. 이거 봐봐. 상어 이거 죽은 거예요 맞죠? 죽은 거 맞아. 갈매기 먹으라 내가 이거 먹으려고 그랬단 말이야.